듣자 하니 청인의 집에 팔려간 조선 여인들은 안주인이 시기하여 뜨거운 물을 부어 얼굴을 망가뜨려 버린다지. 말 잘 듣는 신호를 원하십니까?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오면. 너답지 않아. 항시 느긋하여 속내를 알 수 없더니 오늘은 이토록 초조해하다니. 네가 이토록 간절하니 나는 더욱 속환시켜주고 싶지 않구나. 아, 그 여인을 폐하께 진상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폐하께서 아끼던 신비가 죽어 몹시 상심해 계시거든. 전하. 옛날 옛적 위대한 황제에게 아끼던 외동딸이 있었어. 헌데 황녀가 천한 무사와 사랑에 빠지자 화가 난 황제는 황녀의 사랑을 시험해 보기로 하지. 무사에게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오른편 문 뒤에는 절세 미녀를, 그리고 다른 문 뒤엔 굶주린 맹수를 둔 거야. 그리고 황녀에게 두 개의 문 중 어떤 문으로 무사를 안내할지 선택하게 했어. 무사를 살리려거든 미녀가 있는 문을 가리켜야 했지만 그리 되면 황녀는 사랑하는 사내가 다른 여인과 맺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다른 문을 알려주면 사내는 사자에 찢겨 죽게 되겠지. 너라면 어찌하겠어? 난 말이지, 차라리 사자에 찢겨 죽는 것을 볼지언정 내가 갖고 싶은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지 않아.